오늘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 특별새벽 부흥회가 12월 2일부터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특세 기도 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 카드 수거함 또는 교회 홈페이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하실 때 교인 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모든 기도 카드는 특세 출석부 및 교육자들의 중보 기도용으로 사용됩니다. 12월 1일 주일 오후에는 연말 특별 새벽 부흥회 전야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보아스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받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슈박스 안내입니다. 사랑의 슈박스가 11월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일에는 본당 부스와 KDC 부스에서 슈박스를 픽업하거나 드랍할 수 있으며 주중에는 본당 유리벽에서 픽업 및 드랍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헌금 방법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산루이스 1박 2일 선교로 해외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해외 단기 선교 현장에 선교팀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선교 사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0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에나파 더 소울스몰 1층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발달 장애인을 위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이번 축제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봉사자 및 도네이션으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산 및 교회 규례 개정을 위한 모임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또한 개정을 위한 예산과 교회 규례 자료는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이 가능하며 자세한 모임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놀리아 교육구 극빈가정아동조청 추수감사주일 캠프와 뱅퀴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봉사자도 모집합니다. 또한 도네이션 물품, 웰리스백과 기프트카드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뜬 에덴 조를 출산하신 조동연, 조재연 성도님 가정 축하드립니다. 이주영, 고은주 성도님의 장남 이태근 군과 박종욱, 김미현 성도님의 장녀 박혜리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영선 목사님, 양영월 사모님의 장녀 이미듬 양과 쉘리 진 성도님의 장남 조슈 진 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허근 장로님, 허유경 권사님의 장남 허윤 군과 김스티브, 김경숙 집사님의 자녀 김가영 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손명수, 손선희 집사님의 차남 좌한송군과 최준 장로님, 최은현 권사님의 딸 크리스틴 최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준, 김지희 집사님의 차녀 김선영 양과 로버트 M 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최필훈, 최준숙 성도님의 장모이신 고 김순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